그때의 심하오는 부귀는 무쌍이나 나날로 붙인 생각이 간절하냐. 하루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주어 발이 걷구나.
용사는 버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큰 건도 생친에 가지 보와 무롱촌 승상부인은 심소전을 보내시고 강도에다 망사대를 지어놓고 연연히 재행허지 와동 사람들도 심소전호에게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다 타로비를 세워놓고 춘초로 재행할지 기문에 허여스대 너희 모친 평생하 너희 살신성요 행성거라 여파 말리 행심경 허니 방초연연 환불기라 이렇듯 기문을 허여 세워놓니 가는 행인들 야니 슬퍼리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두면 더듬더 허듬 길을 몰아 나로 비문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후더이다 일일도 신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지평막대를 흩어집고 더듬 더듬 따로 비문을 찾아가 아이고 내 자식아 집에 와서 울고 근근 노생으로 지내갈 적 의식은 겨우 있으나 자식이 없어 마참 사람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혼촌사는 한 땡데이가 있는 이 여자 행실과 입정이 딱 이렇게 되었던가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사 먹고 살 버리고 봉사 먹고
잠잘 때 낮잠 자고 한밤중 울어오면 이거 허가가 아닌 듯 뼈다라고 시랑하기 삐죽하면 빼죽하고 빼죽하면 삐죽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매혼인 허리하고 단단히 믿은 난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데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 치고 불이야 아 이리하여도 신봉사는 어떻게 딱 정이 들었던고 나무칼로 귀를 썰어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하루는 황선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관가에서 불러 들어가니 노수까지 후이 주니 집으로 돌아와 여보 뺑파 아 황선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노수까지 후이 주니 나 혼자 같이 갈게 아이고 영감 여필 종부라니 차이라도 따라가고 빨리라도 따라가지요 그렇지 나는 다 보아도 우리 뺑대기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 네 돈양이나 있는 거 누구에게 맡기고 갈고 아이고 저렇게 담증내는 살림 속을 몰라 아 나토모다는 아섰다고 술값 고깃값 떡값 살구값 이리저리 다 재원한 게 무슨 돈이 남았나요 헤이 죽이려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웃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질문하시고 미안해 죽겠어 재밌어 에이 죽이냐 그건 그만두고 어서 황성길이나 떠납시다 신봉사가 신봉사가 뺀덕이네를 앞세우고 이윽고 고향을 떠나자며 좀 서운했던가 보더라 동아이동아 자기 그라 좋은도 잘 이끄라 내가 인자 떠나가면 어느년 어느 때 돌아오리 총총만아 이거드면 이탈이시로 가련마는 안못 보는 이내 탈이고 면나를 이끌어 황성을 가리고 여보소 땡덕이네 길소리나 좀 내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긴소리를 매기는데 어디서 전라도 판매는 소리하고 경상도 맨 아래 조서를 들었던가 섞어서 한번 매겨보는데 어이가리는 어이들 달고 강릉 저희를 하기나 되면 설팔팔라하라 이탈이시로 가견만은 한몫 보난 동상가장 다리고 끝나를 황성을 갈고 일생이다 일생이요 우리 뺑덕이네가 일생이요 올라갈 적 일모가 돼요
생도 기내는 황봉사와 누님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 물색을 모르고 첫새벽에 일어나서 맹덕이 이내를 참든구나. 여름날은 시원한 새벽길에 한 2-30분 재야 되는 것이 아무리 불러봐도 도망간 내가 대답할 리가 없지. 신봉사 겁이 들고 나서 아 여보시오 주인 아 주인 폭발이라 거기 갔어? 아 마누라는 일은 모르나 이른 새벽에 젊은 봉사 코 큰 놈하고 시원 이사간다고 일찍 한지 떠납시다. 아니 그것이 어째? 그러면 친직 좀 말 좀 해주지 물어본 게 말아요. 그렇지. 아이고 영감님도 같이 가는 젊은 봉사가 내가인지를 알았지. 누가 영감님 보고 내가인지를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퍽쏙 주저 들어가면 좋은 징험이 있으려. 나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요. 아침밥을 얻어먹고 고라를 들어가니
수백 명 봉사들이 모여 그냥 모두가 다 속임 빚이었겄다. 신 봉사도 저그 말썽이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요 심황후는 심호 산호 주점을 내려놓고 부친 보기만 기도릴제 단식하여 하는 말이 이 잔치를 배설키는 부친을 위험인데 어찌하여 못 오신거나 오시 내가 영영 인당수 죽은 줄 알으시고 해통타가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은 영음으로 완연히 눈을 떠 맹인 축에 빠지셨나 오시다가 노중에서 무슨 낭패를 당하셨나 오늘 잔치 망종 는고 아이고 슬퍼라 수백 명 봉사 앞을 차례로 물어가는데 신봉사 앞을 당도하여 봉사 성명은 무시오 성명이고 무시고 수백 님이 걸었더니 시장이 죽어서 먹을 것이나 있으면 주시오 아 성명만 일러주시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거기다가 마늘 없으면 마늘을 하나까지 짬내줄 테니 얼른 이르게 하시오. 그시그시 여러 가지가 많이 드시네. 아 그렇다면 내가 저기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주라는 사람이오. 우 하고 몰려들어 심행인 여기 계시다. 심봉사가 깜짝 놀라.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폐설키를 날 잡아 죽이려고 폐설을 허였구나 자, 내 집행이 잡으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앞뒤 더듬 별궁으로 들어가니 심황후는 언간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어찌나 딸 생각에 호심을 했는지 호령 백수가 되어 알아볼 수가 없고 심황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아이고, 예, 소맹인 아벨이다. 예, 아벨이다. 예, 소맹인 아벨이다.
성병은 심하게요. 을총년 청월달에 사도 딸로 상정하고 어미는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짝집을 다니면서 공양 조절로도 먹여 겨우 길러내요. 15세가 태양난 이루면 정이 없고 효행이 출전하야 그애가 밥을 빌어 그 한근 도생진에 우연한 종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운전으로 시주하면 소맥 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 있는 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봄이 팔려 인당수 재수로 죽은지가 오곤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도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 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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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람에 수백 명 봉사도 또 캠핑으로 눈을 뜨는데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었던가 보다.
만자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생활포 뛰난 소리로 짝짝짝 하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떠 버리난 뒤 석달 안에 참여하고 데려가는 봉사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도중에서도 눈을 뜨고 하다 뜨고 오다 뜨고 누워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해내다가도 뜨거든 그냥 지맘대로도 뜨고 지어 지금 주소까지 일시에 눈을 떠 천지가 되었구나. 하는 말이로구나. 글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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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구 글씨구 지화자 좋네 글씨구나 글씨구나.